자, 인사 나누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건축법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 시간이 좀 남으면 농지법까지 좀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71조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편을 추가로 좀 체크를 하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371조 자, 지난주에 했던 것을 복습 차원에서 한번 몇 가지 체크를 해보고자 하는데, 지난주 우리가 건축법상 내용으로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공부했고 건축행위를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건축법상 용도 분류 파트 보면 건축물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그 건축물을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바, 이러한 건축물 용도는 29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중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4개 있다. 공동주택도 종류가 4개 있다.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설, 그리고 제2종 근린생활설,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4개 있는데, 4개인즉 아파트하고 연립주택하고 기숙사가 있고 하나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그에 해당하고,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파트 뜻, 연립주택 뜻,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뜻을 공부했죠. 이때 아파트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이어야 합니까? 5개층 이상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택은 무슨 주택인가 봐보세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4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의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은 무슨 주택에 해당합니까? 다세대 주택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그리고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의 동의 바닥면적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런 공동주택이라고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 다가구주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 일종이고, 그래서 그 주택인 건축물 내에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한 개만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어야 되는데, 그때 세 가지인 즉, 첫째, 바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몇 개층 이하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쓰이는 그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는 얼마 이하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주택이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세 가지 요건, 19세대 이하,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건축법상 용도분류 파트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제2종 근린생활에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 것을 구별해서 공부해뒀는데, 이것은 그 양자 중 어디에 속하는가 맞춰보세요. 일반 음식점. 그렇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 휴게 음식점으로서 그걸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짜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디에 속할까요? 1종이죠. 3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1종, 이상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다라고 공부했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미용원, 이용원, 이건 어디에 속할까요? 1종. 그러면 안마원은 어디에 속할까요?
1종, 안마 시술소는 2종, 놀이 연습장은 놀이 연습장. 그렇습니다. 2종 근린 생활수입니다. 유흥주점은 그렇습니다. 유락실이다. 와, 대단하십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지금까지 하나도 못 맞힌 분들을 위해서. 하나. 자, 유수 호텔은, 유수 호텔은 어디에서 갈까요? 여러 가지 건축물 용도 분류해서. 유수 호텔. 오, 맞았습니다. 수련시설. 중요합니다. 아, 그 다음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은요? 관광, 휴게 시설입니까? 유학설이다? 아닙니다. 관광보다고요? 휴게 시설. 알겠죠? 야외극장, 야외음악당은 관광, 휴게 시설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제 하나만 더 체크하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이 건축법상 건축으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는데,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다섯 가지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랬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또는 뭐 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중 이것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맞춰보십시오.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정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축이죠. 맞습니다. 만약 기존 건축물을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따 정전 규모를 초과해서 다시 축조하면 무엇이라 합니까? 신축이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OX 문제. 자, 이 기존 건축물인데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 대지 안에 있다 바로 위치만 옮기는 행위는 이전이다. O일까요? X일까요? O죠. 맞습니다.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그 대지에 있다 위치만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 했고 오늘은 371조 내용으로서 바로 이 지하층을 살펴보겠습니다라고 체크하고 마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밑에 있는 거실과 주요 구조부는 공부했습니다. 복습했죠? 그러면 이것은 주요 구조부인가? 1초 만에 맞춰보세요. 작은 번은 주요 구조부다. 그렇죠. X죠. 본은 주요 구조부다. 맞습니다. 사익기둥은 주요 구조부다. 그렇죠. 기둥은 주요 구조부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벽은 주요 구조부다. X죠. 자, 벽이 아니고 내력벽. 그렇습니다. 내력벽은 주요 구조부다. 이렇게 정확하게. 내력벽,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바다, 보, 그 다음에 지붕틀, 주계단, 이렇게 여섯 개. 이것만 주요 구분한다. 약조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일단 두 문자 따서 기억을 하고 연상이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거실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안에서 바로 오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도 거실에 해당한다. 올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거기 나와 있죠. 오랜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직무, 집회, 작업, 그 다음에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이면 다 거실에 한다. 약초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오작집 이렇게 하고 연상해보자 그랬죠. 자, 지난주 여기까지 했고 1번 오늘은 지하층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 리모델링 건축 관계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고자 하는데 이런 게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나오면 바로바로 마치도록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지하층은 중요합니다. 지하층 중요해가지고 지하층이 무엇이냐 뜻이죠. 거기 뜻이니까 말을 만들어버리세요.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이렇게 지하층이란 말을 만들어 가지고 지하층이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그 다음에 평균 높이가 그다 체크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에 따라 체크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 그렇습니다. 2분의 1 이상인 것 여기까지만 나머지 보지 마시고 거기까지만 정확하게 말한다 잘라버려 하며 말 지워버리고 말한다 이렇게 공부할게 거기까지 딱 그대로 머리에다 넣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지하층 공부했습니다. 그래 이 지하층이란 그 바닥부터 그 지평면까지 평균 높이가 그 다음에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이다고요? 그렇습니다.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 평균 높이란 말 중요하고 그 해당 층 높이 그리고 2분의 3 특히 2분의 3을 시험에서 3분의 2 이렇게 잘 냅니다. 그러면 틀리겠습니다. 3분의 2가 아니라 얼마다? 2분의 1 이렇게. 자, 이 지하층이라고 하는 거 옆에다가 이렇게 379페이지와 그리고 381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화살표자 그래 한번 가서 보자 이렇게. 그래 그 옆에다 써놓고 복습할 때 보시면 돼요. 자, 그 옆에다 중요한 거 몇 가지 써놓으세요. 지하층은 건축물 건축물의 층수 산정시 산정은 계산한다 그 말입니다.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 말하고 제외된다 그 말하고 같아요. 알겠죠? 반대말 뭐예요? 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시험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포함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틀리겠죠. 지하층 두 번째 이 지하층은 지하층의 면적 지하층의 바닥면적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연면적 산정시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자, 이때 연면적 뜻은 우리가 공부 아직 안 했죠. 그러나 말씀은 드렸죠. 연면적 뜻 아시죠? 한번 더듬어 보세요. 기억을. 연면적이란 몇 개의 건축물? 하나. 그렇죠? 하나의 이것도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요. 하나하나 나오면 머리에다 넣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할 게 없어지잖아요.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 이게 뜻이죠?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에 따라 합계. 이렇게 이대로 해야 돼요. 이때 각층이라고 하는 말은 그 건축물의 지하층과 지상층이 있다면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지하층이다 지상층이다 라고 했을 때 지하층도 지하층 바닥면적도 포함된다 쳐야 된다 포함된다 그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이게 땅속에 묻혀 있다 그러면 지하층이라 하죠. 땅속에 묻혀 있는 층을 뭐라 한다? 지하층. 땅바닥을 뭐라고 하냐면 지표면이라고 그래. 지표면. 이렇게. 그래 땅바닥 밑에 땅속에 묻혀 있으면 지하층이 되죠. 그래, 완벽하게 묻혀 있으니까 지하층. 이렇게. 그래 이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각층 바닥면적이 여기 봐봐요. 각층 바닥면적이 100이라 돼 있다 합시다. 100제곱미터 이렇게. 100제곱미터. 그러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냐? 그러면은 이게 다 이건 지하 1층이고 지상인데 이거 주차장이 아니고 그냥 주택.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예요? 이 건축물의 연면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600제곱미터다. 그래.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니까 지하층의 바닥면적도 포함된다. 줘야 된다? 포함된다. 이때 이 건축물의 층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출제되면 몇 층이에요, 저거? 몇 층? 그렇죠.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 산정시 포함한다, 제한다? 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건축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층이라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 이 건축물의 층수 산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건축물을 건축해 나갈 때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가하는 용도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에 용도적 편을 공부했고 용도적 편에서 녹지역도 공부했고 관리적도 공부했죠. 생각나요? 있죠. 녹지적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뭐가 있나요? 자연녹지. 관리적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녹지적이라든가 관리적에 있는 땅이다. 그 안에서는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몇 층 이하밖에 못 지냐? 4층 이하.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생각나요? 안 나면 지금 기억하면 되죠? 지금 기억하면 되잖아요. 다시 녹지적에 있는 땅, 관리적에 있는 땅은 몇 층이라고 못 친다 법적으로? 4층이야. 이렇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녹지지역 관리에 있는 땅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적법 절차를 거쳐서 건축하더라도 층수 제한이 있다. 몇 층이야밖에 못 지는가? 4층이야.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 점에서는 이 층수 계산이 중요한데 이 건축물 아까 5층이니까 이렇게 하면 2반이 되겠죠? 그렇죠? 몇 층이야밖에 못 지니까? 4층. 그때 지하층까지 포함해서 4층이다. 지하층 빼고 지상층만 4층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지하층은 건축물로 층수 산정 시 바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 나왔으니까 이 층수 제한을 받는 용도지구란 게 있어요. 바로 저 시골에 자연분하겠다 취락정비할 때 여러 가지 지원을 강구해주고 그리고 행위자를 원해주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취락지가 있는데요. 그걸 자연 불화하겠다 지정했기 때문에 바로
자연 취락출합니다. 뭐라 한다? 그래요. 이런 자연 취락주가 안 했다도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층수 제일 받고 4층 이하밖에 건축을 못해요. 이런 장소에서는 층수 계산이 중요한데 층수 계산할 때에는 바로 지하층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한다. 지상층에 있는 층수로 계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몇 페이지 체크라고 그랬나요? 379페이지 보시라고 그랬죠. 그거 보면 층수 계산한 방법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나옵니다. 바로 381조하고 이 안에 나왔으니까 층수 문제 이 381 손잡고 381조 가서 봐보세요. 381조 가면 층수 산정 있나요? 있죠. 그때 이 지하층은 층수 산정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하층. 그리고 봐보세요. 여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이에요. 이런 4층 이하밖에 건축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바로 이렇게 덜렁 건축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졌네. 자, 안에 들어봤더니 층호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모양새를 말이죠. 모양새를 한쪽은 높게 한쪽은 낮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또 땅속에 뭐 지하층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땅속 이랬을 때 이게 1층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1층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럴 때는 건축으로 높이를 잽니다. 건축으로 높이를 재는 거예요. 알겠죠? 이 건축물 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건축물 높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때 건축물 높이를 재 보니까 여기가 16m 여기가 20m다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이랬을 때 이 건물을 건축했던 주인 건축주가 나는 1층짜리 건축했는데 안에 층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건축법에서는 야 이렇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것들은 높이 재자. 그 높이 대비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몇 미터마다 4m 암기해 두세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시봐. 야 그러면 여기 높이 재서 16m, 높이 재서 20m 나왔다. 그래 층을 계산해 보니까 여기는 5층, 여기는 4층이다. 건축물은 하나인데 건축물의 각 부분에 있어서 층수가 다르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4층으로 볼 것인가, 5층으로 볼 것인가? 두 개를 합했다, 합한다 이걸 더할까, 중첩한다 이걸 가중이라고 그래. 더해가지고 평균일까? 이걸 가중 평균이라고 하는데 평균 내면 바로 4층, 5층 더하면 9층이 가중 층수가 되고 평균을 내면 4.5층이 되죠.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다. 우리 법에서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건축물의 각 부분에 있어서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다른 층 있죠.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로 층수 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거기 바로 381페이지 층수 산정 파트 중요표 해가지고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꼭 이해하고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 한마디 이렇게 또 써놔요. 자연 취락주가고 녹지하고 관리적은 4층 이하의 층수를 받는다 이렇게 딱 써가지고 그 파트 공부할 때마다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연 취락주가 하고 어디? 녹지적 또 어디? 관리적. 녹지적은 몇 가지로 세분된다? 아까 했죠? 녹지적은 뭐? 보전, 생산, 자연. 보생자. 보전, 생산, 자연. 관리적은 몇 개? 세 개. 뭐?
보전, 생산, 계획과정. 알겠죠? 자, 아무튼 세 가지 정도는 일단 알았어요. 됐나요? 자, 거기까지 보시고 다시 넘어오면 379페이지 봐봐요. 이게 나올 거예요. 379페이지. 379페이지 보면 연면적이 나오죠? 있어 없어요? 연면적 중에 꼭 알았어요. 나오면 그대로 기억해버려. 그대로. 연이 뭐냐? 이율연이거든? 뭐라고? 이율연.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이 있다면 각층을 싹 이어서 합계하는 것이 바로 각층 바닥면적을 쭉 합산한 것을 연면적 그래. 알겠죠? 뭐라 한다? 연면적. 해야 되겠어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각층. 그때 각층은 지하층 포함한다, 제한다.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 각층은 지하층 포함한다, 제한다. 포함한다. 그래. 각층 무슨 면적의 합계다? 바닥 면적의 합계다. 합계를 빼버렸어, 출지연이. 이렇게 냈어요. 봐봐, 한번.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 면적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려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겠죠? 합계를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하층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거, 연면적 상정시에는 포함된다 했는데, 다만, 거기 나왔습니다. 381페이지 보면 다만 용적률 산정식이 중요해요. 뭐 할 때게? 용적률 산정식. 용적률 산정시에는 산정시에 연면적에는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은 제외됩니다. 지하층 그리고 지상 부속용 부속용 주차장 그 다음에 피난전구역 그리고 대피공간 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용적률 상시 연면적에는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취한다? 그렇습니다. 지하층은, 이런 것들은, 이것들의 면적은 취합니다. 이때 용적률 산정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면 용적률 이렇게 산정합니다. 이거 했죠? 자, 용적률 산정은 계산한다, 이 말인데요. 용적률은, 분모에다가 대지 면적 그리고 분자에다 연면적 곱하기 100% 비율이니까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걸 용적률 산정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대로 버렸다 넣어버리세요. 용적률 산정시에 이게 용적률 산정이거든. 이때 용적률 산정시 분자의 연면이 나오는데 이 연면적은 이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이 알겠죠? 바로 그 건축물의 네 가지 공간의 면적이 있다면 그것은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는 지하층이 있다면 지하층은 제외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이 있는데요. 만약 여기 보시죠. 이 건축물 용도 보니까 지하층이 있고 지상 1층은 이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쓰기 위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그리고 주택. 주택, 주택,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이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이 건축물 들어서 있는 대지 면적은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다라고 가정하고 이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다 가정합시다. 알겠죠? 이랬을 때 이 건축물의 용적률은 지금 얼마가 적용되고 있냐
라고 물어보면 갖다 대입만 하면 되겠죠. 이해하고. 그래 용적을 물어보면 저 건축물의 적용도구는 용적 얼마냐 물어보면 대지면적 분모는 얼마였어요. 천이었죠. 천 갖다 대입하면 됩니다. 천점부터. 이제 이 분자인 연면적만 잘 이해하고 계산해서 넣으면 이거 나오죠. 그래 이때 연면적은 바로 뭐가 있다면 제외를 하고 나머지만 계산한다. 지하층이 있다든가 지상 부속용 주차 있다든가 피나 안전구 있다든가 대피 공간 면적 있다면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바닥면적 합계로서 처리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거 제외 그래 용적률 산정률 연면적을 계산하게 될 때는 하나 둘 셋 네 개만 그러면 얼마예요? 800이죠. 800을 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지하층, 지상 부속용 주차용 공간, 피난정구 대피공간 이것들의 설치를 권장해서 이걸 만들었다면 이것은 제외를 해주겠다, 빼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바로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바로 용적률 측정할 때 나름대로 이점 많겠죠. 이걸 빼줌으로써. 그렇죠? 이걸 안 빼주면 이것까지 다 합해서 용적률 적용받는데 그러면 건축으로 그 수직적 규모 위로 올릴 수 있는 그 크기를 크게 확보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적률 산정할 때는 연면적 이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지주 이걸 봐보세요. 이걸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오 대단하시 이제 바로 나오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100% 합격하실 거예요. 이렇게 실력이 빵빵하니 벌써 바로 지, 주, 피, 비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애와서 머릿속에 들어가서 시험장에 가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지주, 피피는 포함한다, 제한다, 제외한다. 뭐 할 때만 그렇습니다. 용적률 산정식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을 계산할 때에만 제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하층. 이 지하층은 이렇게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라고 가정해봐요. 주의라고 가정해봐. 그때 지하층은 법적으로 꼭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을까? 자료회사에 맡길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전번 출제한 바 있으니까 그 건축물의 용도 크기와 무관하게 이 지하층 설치는 자유다. 의무적인 게 없다. 꼭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의무사항은 아니고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설치는 건축주의 자율사에 법적으로 맡겨놓고 있다라고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이 건축으로 층수를 계산할 때는 지하층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이런 자연치락주고 녹지적이라든가 관리자 안에 있는 대지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몇 층이하밖에 못 진다? 4층 이하밖에 못 진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건축물 있다면 이런 건축물은 2반이 되겠죠. 5층이요. 5층이니까 2반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이것은 2반이 될까 안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건축이 되어졌다면 이것은 층수 2배 됩니까 안 됩니까? 4층 이하만 건축하라고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은 층수 2배는 안 되죠. 법적으로 4층밖에 안 되잖아요.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 산정 시 산입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4층에 불과하니까 층수는 2배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땅 속에 묻혀 있는 층이 완벽하게 지표면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 지하층이라 하는 거지 지상층이다라고 우길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가 문제가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반지하 그러죠. 뭐란다? 반지하. 그래, 이렇게 일부는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일부는 지하에 바로 묻혀 있다. 최하층이. 이럴 때 이걸 지상층으로 할 것이냐 지하층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이런 지역에서 녹지에 있는 관리적 자연 취락 쪽에 있는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 이제 건축 공사 끝나고 나서 건축하려면 미리 건축법상 허가 대상 허가 받고 신고돼서 신고해서 신고증 나와야 되는데 신고필증 건축했어요. 합법적으로. 이걸 사용하려면 이거 신청해서 사용해도 됩니까? 라고 승인 좀 내세요. 허가권자들 신청해서 검사에서 합격하면 사용하세요. 라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이걸 내줘야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여러분은 이 건물주라면 이걸 5층으로 옮기는 게 좋아 4층으로 옮기는 게 좋아요. 그렇죠. 층수 제한받는 지역이니까. 그렇죠. 5층에다 옮기면 아웃이잖아요. 사용세 안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지하층으로 주장을 할 겁니다. 반지하 해놓고. 이때 문제가 되니까 우리 법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야 지하층이란 건축물로 그 바닥이 지표면 이것보다 지표면 땅바닥을 지표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뭔 높이가 평균 높이가 여기 보셔 이 반자로 되어 있는데 앞면과 후면 그리고 측면과 우측벽 좌측벽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물이. 그때 바로 반자로 만들어졌는데 이 사면을 가지고 땅속에 묻힌 농촌들을 서로 닫아 그러면 다채 재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이쪽에 재보니까 몇 미터 붙여있다. 이쪽에 재보니까 몇 미터 붙여있다. 이쪽에 재보니까 몇 미터 붙여있다. 앞에는 완전히 전면 다 노출되어 있다. 지상에 이렇게 싹 재가지고 세 간대 높낮이가 다르다 그러면 세 간대를 재고 두 간대가 다르다 그러면 두 간대 재요. 쟀던 장소가 서로 달해가지고 세 간대 쟀다 그러면 3으로 나누고 서로 다른 장소가 두 간대면 두 간대 쟀가지고 2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 돼요? 자, 이때 이쪽에 묻힌 정도 재보니까 그냥 2m 묻혀있다 가정합시다. 여기 재보니까 묻힌 정도 1m 묻혀있다 가정합시다. 이랬을 때 이쪽의 높이하고 이쪽의 높이 중 이게 높은 거죠? 이걸 두 개 중 가장 높은 높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고 2m 알겠죠? 여기 봐봐. 이거하고 이것을 더한다. 더하는 것은 바로 더할까 중첩한다 해서 가중 높이라 해요. 가중 높이는 3m죠? 가장 높은 높이는 아까 몇 미터 했다고? 2m. 가중 높이는 3m. 그래 지하층의 정의에서는 가중 높이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아니 지하층을 정의해서 안 나왔죠? 무슨 높이에 나왔어요? 아니 아니 저 앞에요. 그래 그렇죠. 평균 높이 뭔 높이? 평균 높이. 그래 그래서 평균 높이란 말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평균 높이 여기 봐봐요. 가장 높은 높이가 아니고 가중 높이가 아니라 이제 봐봐. 가중 높이는 아까 3m 했죠? 3m를 두 간대 재가지고 3m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2로 나누는 거예요. 2로 나누면 얼마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평균 높이라 그래. 뭐라 한다? 평균 높이. 이해되죠? 평균 높이. 그래 평균 높이는 얼마예요 지금? 1.5m. 다 다르죠? 가장 높은 높이 하면 2m가 되고 가중 높이가 나오면 3m가 되고 평균 높이가 나오면 1.5m밖에 안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래 평균 높이란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평균 높이가 여기 봐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층 높이가 예시돼 있어 4m다라고 예시됐다 가정합시다. 층 높이라고 해당 층 높이가 해당 뭔 높이라고 층 높이 층 높이가 얼마로 예시됐다고 4m 이렇게 됐다. 이것은 얼마 이상이면 지하층이다. 그래 그래. 그것이 뭐가 2분의 1이어야 돼. 가장 높은 높이였어요? 가중 높이였어요? 평균 높이였어요?
평균 높이가 그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3. 2분의 3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쵸? 지하층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아니죠. 뭐요? 지상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방관심이 되죠. 5층짜리 돼가지고.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때 여기를 더, 땅을 더 메꿔가지고 반자 만들 때 1m가 아니 2m 만들었어. 그러면 쟀더니 4m. 평균 냈더니 2m. 그러면 어때요? 층로, 해, 그 평균 높이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상 됐죠? 그럼 이건 지하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중에. 그거 알아주시고. 그래, 이 지하층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된가요? 자, 지하층 뜻 중요합니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한다?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이런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 산정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이런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 산정 시 포함한다? 제한다?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때 써 정신 바짝 차리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알겠죠? 자, 다시. 이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 산정시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다만,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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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네 가지. 제주, 피피는 제외되니까 지하층의 바닥 면적도 제외된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지하층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시험금으로서 대비차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시험이 나오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어서 나머지는 쭉쭉 체크하면 끝이에요. 자, 아까 379페이지에 380페이지 체크했죠? 정리 강조한 것들. 알겠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381페이지. 같이 볼까? 381페이지. 381페이지. 제일로 하단부 가로 2번 있죠? 층수. 찾았나요? 층수 381페이지, 381페이지, 층수, 가로 2번. 찾았죠?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1번, 동그란 1번.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은자로 써버려요. 공부해줄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매끄럽게 입고 하면 되잖아요. 은자 써버려. 따당 날려버리고. 건축물은 높이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고 아시고. 2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 그 층수와 다른 경우, N은 써봤자. 점, 더좀 날려버리고, 경우 N은, 경우에는 그 중, 그 다음에 줄 거예요. 가장 많은 층수를, 그다 포인트.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본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에 지하층은, 말을 써버려. 지하층은, 마지막 지하층은, 이렇게 써라고.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 산정 시 제한다. 이렇게. 이렇게 써놔버려.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 산정 시 제한다. 마지막 주.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할 거란 말이야. 그도 입고 가면 되고, 머리 떠들면 되잖아요. 자. 됐나요? 이왕이 나왔으니까 그 위에 가로 4번과 5번을 보고 넘어가겠는데, 4번과 5번. 4번이면 반자 높이가 있죠? 보고 계신가요? 반자 높이, 거기 뒤 말을 만들어. 반자 높이는 이렇게 써버려. 381페이지 가로 4번. 그거 보고 넘어옵시다. 381페이지 찾았나요? 381페이지. 아까 거기, 아까 했던 파트 바로 옆에. 바로 근처. 있죠? 있어, 없어요? 자, 반자 높이, 거기다 말을 만들으라고. 반자 높이는, 문자 써요. 그러면 됐죠? 입고가. 반자 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를 한다. 그까지 딱 잘랐어. 반자 뭐냐? 이거예요. 천장을 반자라고. 알겠죠? 이 반자 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를 한다. 이렇게. 됐나요? 그거. 그 다음에 밑에 층고가 있어요.
친구는 말을 그렇게 쓰나? 친구 이렇게 는 이렇게 따당 강조하고. 친구 뜻이 뭐냐? 친구는 썼나요? 는자만 쓰면 되겠죠? 친구는 층후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로펴한다. 그 정도만. 딱 그까지. 수업시간에 말씀을 잘 찾아가지고 그것만 머리에다 팍팍 넣도록 노래하시고 윗면 동그라미, 윗면 동그라미 두 가지인데 윗면 동그라미, 윗면 동그라미 핵심을 아시라고. 윗면의 반대말을 볼까?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랫면 하면 틀리는 거지.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 건축공사를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층층 올리거든요. 여기 건물 건축할 때 바닥을 만들어 이렇게 이 철근으로 넣고 그 다음 철근 넣고 레미코너 콘크리트 쳐버립니다. 이 바닥 건축공사할 때 그래 이렇게 그래서 건물 올리죠. 이렇게 두껍단 말에 방어 바닥 구조체라는 걸 방어 바닥 구조체라는데 방어 바닥 구조체 이렇게 이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높이를 층고 이렇게 뭐라 한다? 층고 여기 봐봐요. 방어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아랫면이다 윗면이다 윗면 여기까지 높이를 뭐라 한다고? 층고 뭐라 한다? 층고 아랫면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위층 바닥체 구조체 아래가 아니라 윗면까지 이걸 층고라고 해. 층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입고로 층높이라고 해요. 한글로는 풀어서 말하면 층높이 한자는 층고 이렇게 같은 말로 이해하세요. 알겠죠? 층고가 뭐다고? 오 좋아. 층높이하고 봐봐 층고인 층높이하고 반자 높이는 달라요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반자 높이 말씀드렸죠. 반자 높이는 방어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를 한다 그랬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방어 바닥 구조체 만들었습니다. 이거 건물 만들 때 방어 바닥 구조체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다시 방바닥을 만들어요. 대리석 같은 거 다시 깔아요. 알겠죠? 공사다 보면 방바닥 만들었어. 이것도 바로 이렇게 만들었죠? 반자 만들었잖아요. 반자. 천장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반자란 말이에요. 방바닥입니다. 그래 방어 바닥면부터 반자까지 높이 이걸 반자 높이 그래. 그래 반자 높이하고 층고는 같아 달라.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 지하층 우층에서는 바로 평균 높이가 뭔 높이 이분상해야 됐어. 층 높이에서 해당 층 높이에서의 반자 높이였어요. 층 높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층 높이란 말 날려버리고 해당 층 높이 이 말 날려버리고 반자 높이 이렇게 장난쳐. 반자 높이 알겠죠? 엄청 다르죠? 그래 이걸 잘 이해두시란 말이에요. 반자 높이하고 층 높이인 층고는 다른 것이다. 됐죠? 자 이해가 됐다 믿고 그래 가로 4번과 5번은 꼭 알아주셔야 돼. 그 다음에 왼쪽 봐봐. 이왕 나왔으니까 왼쪽 보고 원짐에 체크하고 가겠는데 왼쪽 보면 건축 높이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건축 높이 줄 거예요. 제가 읽고 하면 제가 읽고 한번 잘 찾아서 건축 높이는 지표로부터 380페이지 보고 있어요. 380페이지 원칙 찾았나요? 원칙 보면 건축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을 상단까지 높이로 한타 잘라버려 거기서 한타 다음은 보지 마시고 한타 자 그래 건축 높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지표면 땅바닥부터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한다. 이게 건축물 높이를 재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죠? 그 정도 딱 봐두시고 원칙만 시험꾼으로서는 자 그래 그거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379페이지 아까 연면적을 체크해 봤는데 연면적이란 그대로 뭐라 그랬어요? 연면적이란 지하층을 포함하여 할 때 지하층을 포함하여 그만 날려버려. 안 보이게 지워버리고 안 보이게 지워버리고 뜻이 이래.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을 각층 바닥면에서 할게 만다 이렇게. 지하층을 포함하여 그만 지워버리고 그냥 하나의 건축물을 각층 바닥면에서 할게 만다 이렇게. 됐나요?
그때 각 층은 지하층을 포함한다, 제한한다?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 각 층 뜻을 이해해 두시라고 합계 이렇게. 다만 밑에 용적률 산정식 연면적 제도 면적 몇 개 있다? 네 개. 약자 뭐라고 해요? 지, 주, 비피. 지하층에 따라 줄 것이고. 지에 따라 네모. 지상층의 주차용. 마지막 끝으로 해. 쓰는 면적 할 때 주차용 그따 줄 것이고 주에다 네모 그것도 부속용도 있다 포인트 잡고 부속용도 해야 돼요. 해당 건축으로 부속용도인 주차용이 돼요. 그 다음에 3번 초고층 건축물과 준 초고층 건축물의 설치는 마지막에 줄 거예요. P는 안정구에다 줄 것이고 P에다 네모 10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마지막에 경사 집안에 설치하는 대피공할 때 대피 공간만 찾아가지고 줄 것이고 피했다 네모 피. 자 나머지 보지 마시 혼란스러우니까 그것만 머릿속에 있다 지하층 그 다음에 건축물로 부속용도인 그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네, 주차장 그 다음에 주차용 그 다음에 핀 안정할 때 그거 대평할 때 그거 그래서 약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지주피피 지주피피 지주피피는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제한다. 이게 중요해. 뭐 할 때만? 용적률 산정식. 용적률 산정에 따라 줄 것이고, 이렇게 써놔요. 용적률 산정에 따라 줄 것이고, 이렇게 딱 써놔라고. 이렇게.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용적률 산정이라고. 어? 용적률 계산한 말이에요. 용적률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분자의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지주피피가 제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알겠죠? 그것도 써놓으면 공부하기 좋단 말이에요. 자 완벽하게 그걸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됐죠? 일단 그 정도를 보고 다시 앞으로 갔다 또 옵니다. 지금 우리는 지하층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어. 뭐? 지하층. 엄청 중요하죠 지하층. 지하층은 중요하다. 한 문제감이에요 이게. 한 문제감. 지금까지 했던 것이 두 문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층수산정까지 공부했죠? 층수산정. 또 용적률 계산법. 용적률 계산법. 지하층의 내용. 다각도로 살펴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371페이지로 갑니다. 371페이지 보면은 가로 4번이 나올 거예요. 리모델링. 잘했나요? 리모델링이 잘 나옵니다. 이 리모델링 우리가 일상에서 뭐 리모델링 한다라고 하지만 뜻도 모르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 하면 쓰는데 뭐라고 써졌는가 봅시다. 지하 그거면 리모델링이란 그렇게 써놔요. 란자 이란 이렇게 리모델링이란 용어 뜻이니까 그냥 말을 만들으라고 리모델링이란 이렇게 썼나요? 이렇게 써졌는데 말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리모델링이란 이제 이어서 입고 가면 돼요.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향상 등을 위하여 줄 거 이제 대수선 그 다음에 증축 개축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포인트는 그거예요. 야 리모델링 뭐야? 이렇게 건축물 있다면 이 건축 공사하고 나서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사용하다 보면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흐르면은 모든 만물은 노화돼요. 기능이 쇠약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젊지만 세월이 흐르면 노화가 된다. 그거 늙어간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건물도 알겠죠? 또 이 지금은 생기가 왕성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어때요? 기능이 쇠약해지죠? 그래 온몸이 그냥 그럴 겁니다. 앞으로 나이가 들수록 온몸이 자기 뜻과 무관하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 건물도 똑같이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노화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을 다시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시 손질을 가하는 거예요. 손질을 가하는 겁니다. 이때 크게 손질을 가한다. 이걸 대수산 뭐 한다? 대수산 그리고 일부를 철거하고 다시 좀 고친다 개축 일부 좀 더 확장공사한다 그걸 증축이라 해요. 그래서 바로 리모델링은 대수한 그 다음에 증축 그 다음에 개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셔봐. 이걸 기할 때 여기 봐 리자 증자 이게 발음 빨라. 그래서 옆에다 리, 증, 대, 개 이렇게 써놔요.
리증되게, 리증되게. 그럼 끝났어. 아, 야, 리모델링 뭐야? 어, 그래. 리증되게. 그럼 끝이야. 리증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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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증되게. 해가지고 세뇌시켜버리십시오. 자, 그래. 리모델링이란 증축하는 행위, 대수선 행위, 개축하는 행위, 끝. 이렇게. 이해됐죠? 그 앞에 있는 말은 사설이야. 노학적 뭐, 기능 향상을 위한 이것은 참고를 읽어보셔야 되고, 이걸 아는 것이 시험 공부다 이거죠.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신축을 하거나, 바로 대수선한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없잖아요. 신축이란 말. 그렇죠? 신축도 아니고, 재축도 아니고, 이전도 아니고, 용도 변경도 아니고, 바로 세 가지다. 대수선, 증축, 개축. 리증되게, 리증되게. 지금 우리는 무슨 법에 있는 용어로서 리모델링을 공부하고 있나요? 건축법에, 건축법. 알겠죠?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그렇구나. 이렇게. 건축물을 노학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증되게, 리증되게, 리증되게. 이렇게 해서 세뇌를 시켜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5번입니다. 건축 관계자 나와 있죠? 잠시 쉬고 나서 이어서 보도록 하죠.